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부산에 왜 다녀왔냐면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직박 형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종수야, 뭐해? 형님, 저 어디 길을 걷고 있어요. 종수야, 너 언제 뭐하냐? 그러길래 날짜를 봤더니 그때 뭐 그때 광고방송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다. 뭐 왜요?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조래요래 요래요래 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부산에 가서 그 예전에 그 좌밥대전이라고 직박이 형이 그 롤 못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혹시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서 할까? 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누구누구 가는데요? 그랬더니 뭐 기열이 형도 가고 당근이도 가고 한데 뭐 그래서 나는 좋잖아. 뭐 친한 사람들 가서 노니까. 그래서 네, 좋아요. 했어. 첫날에 이제 오후에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날이 엄청 덥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어디야? 용산역.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랑 직박이 형이랑 그다음에 그 함현진님. 함현진님은 SRT 수서역에서 그 기차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집이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가는데 한 3시 오후 한 3시 반쯤 대충 기차였단 말이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몇 시까지 직박이 형이 수석에서 만나자고 갔는데 너무 더운 거야. 기차를 타고 1박 2일 있다는데 차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나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 뭐 폭염 경보였어. 아침에 문자 오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뭐 택시 타니까 뭐가 덥겠냐 하냐면은 내려가서 가방을 그래도 들고 택시를 타는데 기다리는 5분이 땀이 나는 거야.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도착을 했다? 근데 수서역에 도착을 해서 여기 내리시면 되는데 택시 내려주는데 내려가지고 그 수서역 1번 출구로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었어요. 좀 내려주는 거리가 좀 멀었어. 너무 더운 거야.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그 도착을 했더니 직박이 형이랑 함현진님 와 계셨고 좀 일찍 오셨대. 뭐 촬영한다고 계셨고 함현진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사갖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래서 센스가 너무 처음 뵀거든? 안녕하세요. 철면심이라고 합니다. 인사하고 너무 시원하게 잘 마시고 이제 기차를 타잖아요. 이제 기차를 타는데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세 명이니까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직박이 형님이 등치가 커. 그래서 나랑 직박이 형이랑 같이 앉으면 솔직히 좀 무리가 있잖아. 그 KTX 칸에 철면심 앉고 매직박 앉으면 좀 덥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함현진님이랑 누군가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내 옆에도 누군가 앉을 거잖아. 다른 사람 옆에도. 그래서 나는 어색하니까 직박이 형이랑 그 함현진님이랑 앉으라고 내가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갈 때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직박이 형이 앉고 안에 함현진님 굉장히 또 날씬하셔. 그래서 둘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은 좀 이제 평균치가 되지 않나. 매직박 플러스 함현진에서 반으로 똑 나누면 이게 좀 일반 평균 두 명이 되니까 밸런스가 많고 저는 여기 앉았는데 제 옆에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앉았어. 그래서 또 밸런스가 맞았어. 그래가지고 잘 갔다. 이때도 약간 그 밸런스의 어떤 따라 나눈 게 나랑 직박이 형이랑 함현진님이 셋이 이제 같이 기차를 타고 갔잖아. 근데 나랑 철면심이랑 매직박이랑 같이 앉으면 테이블이 좀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둘을 놓놨어요. 둘을 놓놔가지고 이제 아래쪽 테이블, 저기 위쪽 테이블, 그 옆에 테이블 이렇게 있고 다라이 할당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소맥도 한 잔 말아먹고 많이 먹진 않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그래도 좀 고기를 먹으면서 먹으니까 오랜만에 좀 여행 간 기분 나고 재밌었는데 저기 직박이 형 옆에 앉은 승우 아빠가 마우스를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우스도 아니고 뭐 마우스를 거기서 샀나? 자기가 쓰던 거를?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따가 PC방 가서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연습도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종수 형은 잘하니까 안 해도 돼요? 이러는데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종수 형은 안 해도 돼요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느껴졌어. 어디 안 하기만 해봐. 안 하고 내일 못 하기만 해봐랑 또 하나는 종수 형보다 못하는 애들은 다 해라. 뭐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래도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긴 했지만 기분 탓일 수 있어. 그냥 자기는 할 거다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안 해도 되나?
근데 난 다행히 쟤보다 형이니까. 난 다행히 쟤보다 형이니까. 그래, 술이나 먹자 하고 술을 좀 먹었어요. 소맥을 좀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드시고, 하면지님 조금 드시고, 나 먹고, 그리고 우리 테이블은 안 먹었고, 저 뒤에 오랑캐 형님이랑 저 손 들고 있는 저 소주 요정, 저 친구들 좀 먹고, 저분들 먹고, 그래서 술을 좀 이렇게 많이는 안 먹고, 조금 이렇게 적당히 먹었는데, 씻고 나왔어. 아, 딱 누웠어. 아, 좋아. 잠이 살아. 그래서 딱 봤는데, 다들 PC방을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 이제 씻고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 딱 깨보니까 한 시간쯤 좀 넘게 잤어. 봤더니 애들 다 PC방 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 나 이제 간다. 나도 이제 PC방 간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팀을 나눠서 한 10명 넘게 있는 거야. 우리 그 아저씨들이 PC방에. 그래서 한 10명 넘게 앉아있고 막 롤을 하고 있어. 오히려 한두 명은 그 팀원이 10명이 다 차고 남아가지고 딴 게임 따로 하거나 뭐 하고, 뭐 TFT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피파, 철면심 대낙 받고, 철수 대낙 받고, 그 다음에, 그, TFT를 하고 있었지. 나는 왜냐면, TFT 되게 여유있고 좋잖아, 딸깍거리면서. 그래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 팀을 나눴나봐. 기어리 형은 그때 좀 늦게 왔거든? 다음날 아침에 왔거든? 원래 일찍 오기로 했는데, 뭐 집에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날 못 오고 다음날 왔는데, 같이 이제 그 디코로 해서 하고 있었나봐. 근데, 저쪽 팀 다섯 명은 다 있고, 우리 팀은 내가 자고 있었으니까, 늦게 갔으니까, 직박형이 나 대신 정글을 하고 게임을 한 거야. 근데 졌나봐. 그랬더니 약간, 그, 기어력이 나필이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저 털렸나봐. 뭐, 오랑캐 형 힘들어하고, 약간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다는 게 막 험악한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 우리 팀이. 그래가지고 나 TFT 하는데, 끝났어. 뭐 졌어? 그랬더니, 졌대. 형 뭐예요? 나 TFT 언제 끝나요? 어? 몰라 나 지금 체력이 이런데? 형이 정글 해야 될 것 같대. 그래가지고 어? 알았어 이것만 끝나고 할게 하는데 나 빼고 나머지 9명이 뭐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갔다고 하는데 TFT가 한 30분 걸린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해도 돼 그랬더니 안 된대. 형이 정글 해야 된대. 직방형으로는 그게 안 된대. 항복하고 나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하고 오세요 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씨 어떡하지? 나 눈치 막 보이는 거야. 나는 그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대충 하고 딱 순방만 하고 나갔어. 순방만 하고 나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판을 다 이겼습니다. 적기고 두 판을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이겼냐면 압승을 했어요 두 판 다. 그러니까 저쪽 팀이 진짜 첫 판 특히 첫 판 끝나고 멘탈이 완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두 번째 판도 우리가 이겼어. 그래놓고 나니까 첫 판 딱 끝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목진아 씨 승우 아빠가 원래는 나 이제 첫 판 졌을 때는 약간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어. 약간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표정 뭐 이러고 있다가 첫 판 끝나니까 미소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오랑캐 형님이 끝나고 오더니 나를 포옹을 해줬어 이렇게. 오랑캐 형님이 나를 안아줬어. 왜냐면 그 전에 기어 형한테 되게 고통받았대.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거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쪽 팀은 또 상대적으로 원래 모든 게임이 그래. 팀 게임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해도 분위기가 지면은 좀 다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저쪽 팀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어 많이. 그래가지고 막 끝나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이제 몇 명 이렇게 갈 사람 가고 나는 TFT 한 판 더 하고 간다. 그래서 의중이는 거기서 그 배고프다고 라면을 먹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럼 나도 먹을게. 둘이 라면 시켜서 걔는 이제 피파 대낙 받고 나는 TFT 하면서 라면 먹고 의중이는 얌얌이네 팀 염탐하고 그러고 있다 갔단 말이야. 어제 이러고 끝났어.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팀은 기분 좋고 저쪽 팀 분위기가 나빠 이렇게 안 좋아졌어. 그러고 나니까 막상 대아침날이 됐잖아. 대아침날이 됐는데 우리가 첫 판에 내가 자르반을 했잖아. 근데 내가 원래 자르반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우리 팀이 딜러 라인이 딜러 게 힘들어요. 그 티어상. 그래서 나나 승우 아빠가 캐리롤을 맡아야 되는데 내가 자르반을 한 게 뭐냐면 자르반이 구려 지금 메타에. 그리고 약간 서프가 약간 내가 이니시 걸어주고 우리 편이 딜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잖아. 졌어. 뭐 기어령도 잘했고.
근데 내가 두 번째 판에 10 하나를 했는데 어제 PC방에서 방금 보여준 그 판이랑 거의 똑같은 그림이 나왔어.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가 그대로 나온 거야. 어제 대회가 그래. 대회에서 오, 김종수는 약자 멸시하지 말고 잔학대에 보신 분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학습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때 승우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아, 야 이거 마지막이 블라인드 픽이야. 벤이 없어. 야 이거 또 10화나 하면 또 그림이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할게.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세요. 모르는 거야. 너무 적어 해가지고 조금 다른 픽을 했다. 베스트 픽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끝났어. 끝나서 서로 훈훈했어. 우리 팀도 뭐 지긴 했지만 우리 팀은 전날에 그 승리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나마 이제 우리 팀에서 승부욕이 좀 강한 친구가 승우 아빠인데 걔도 뭐 미리 화장실에서 언질을 해놨고 자기는 요리캐도 잘 했으니까 그래서 좀 조금 나도 아쉬웠어. 지고 나니까 아쉽긴 했는데 아 카서스 같은 거라도 할걸 했는데 그냥 뭐 어쨌든 나는 뭐 시바나로 재미 봤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팀이나 저쪽 팀이나 다 즐거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막 졌다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재밌게 했다 뭐 이런 느낌. 입마중 나간 귀여운 철수. 이거는 어디서 누가 찍은 거야 대체? 김종수 아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생겼어요? 아 여기 그때 우리 야구할 때다. 스크린 야구. 아 그러면은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찍었겠네. 그죠? 우리 자동문 멤버 중에 하나가 배도라지 중에 하나가 찍었네. 아 직박이요? 그리고 철수 형 보러 백스콜 오셨대. 그래가지고 철수 형 보러 왔어요. 나 봤어요? 나 만났어요? 선생님? 작은 다라이. 이게 화면에 얼굴이 너무 돼지처럼 나와. 근데 이 정도 아니거든? 집 가는 길에 마주친 철면 짬뽕님. 아 이게 뭐냐면 WCD 끝나고 우리가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나 이제 택시 타라이 많으니까 세 대를 잡는데 한 대는 먼저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쓱 오더니 진짜 아무 말 없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저 사진 좀 찍어드렸어. 근데 사진을 개못 찍는 거야. 각도를 자기 얼굴 반 잘리게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줘보라고 내가 그래서 찍어줬지. 아 진짜 사진 이 사람 야 너 사진 되게 못 찍더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찍어. 거의 6년 전 짬뽕 수신님. 와 6년 전 지스타네. WCG에서 집합시키는 철면 수신. 사진이 그렇게 나왔네. 아니 이분들 왜 오랑캐 형님이랑 마술형 형님도 그렇고 아니 사진이 좀 얘는 약간 짬찬 2학년 여기 뒤에 3학년들 여기 1학년 뭐 그런 느낌 같다. 부산 백스코에 있던 WCG 롤 자동문 대전 후기 이 나야? 와 되게 두툼하다. 당당하고 우람한 철수. 팔이 짧아서 주머니에 손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때도 이 바지가 주머니가 되게 얕은 주머니야. 그래가지고 살짝 그냥 걸친 거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집합시켰고요. 이 새끼들. 예. 잘하자. 진아야 잘하자. 봐봐 주머니에 손 다 들어가잖아. 바로 반박했죠. 여기서 이제 또 잘한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졌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팀장이래. 나도 몰랐어 팀장인지.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단군님이랑 악수하고요. 사진 잘 찍으셨네. 다라이를 보면 다들 웃음이 나오는가 보다. 그냥 재밌는 얘기를 했겠지. 허무 말을 아끼고요. 경기 져서 폭상 늙었다고? 경기를 졌는데 승우 아빠가 웃고 있다? 이미 우리는 즐거웠다. 자 얘기가 끝났죠? 진 팀에 승우 아빠가 있는데 경기를 졌는데 웃고 있다? 이미 우리는 행복했다 라는 거죠. 예. 팀이 지는데 웃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 친구가. 근데 졌는데 웃고 있다. 우리는 이미 행복했다 자 라는 거. 자 그리고 단리건 여기도 이겼으니까 여기 기분 좋죠. 아 이거 그리고 끝나고 팬사인회나 포토타임 있을 줄 알았다 그랬는데 전달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우리는 끝나고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갔어.
저 대기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고. 뭐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몇 분들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고 이러고 왔죠. 아 이거는 뭐 누가 딴 걸 올리셨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놀다 왔고 좀 해주지. 아 뒤쪽으로 나가. 아까 끝나고 우리 보고 뒤쪽으로 나가라고 안내를 해주셨어.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쪽에서 만난 분들이랑은 제가 몇 분 사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했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놀다 왔고 어제 이제 집에 와서 롤 더 했고 굉장히 재밌었다.